여러분, 저희가 국민의 힘이 강화의 힘이 되겠습니다. 박용철과 함께 강화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여러분,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누가 강화를 바꿀 힘이 있는지, 누가 강화를 바꿀 마음이 있는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배준영과 박용철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영철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지나가겠습니다. 또 다음 칸으로 이동. 다음 칸이도 어디로 가실 거야? 어디로? 직진이야? 직진에. 직진, 직진.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원씩 따로 담아주세요. 한동훈 후보, 박용철 후보, 한동훈 대표. 예. 이거 너무 좋아해. 너무 맛있게 드는데요? 네, 박김치가 아주 맛있게. 만 원. 안녕하세요. 이거 맛있겠네. 네. 대표님이 좋아하시면 또 오시라고. 네. 제가 라면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라면은 파김치예요. 맞습니다. 소고기 피자. 일단 여기 파김치 우리 박용철 후보도 박용철 후보도 주세요. 박용철 후보도. 배준영 의원도. 저도 한번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저도 한번 줘야지. 시당 위원장. 시당 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어? 대표님 거, 박용철. 어머니 거. 회장님. 아, 우리 회장입니다. 아, 성공이지. 아, 박이 파김치 되게 좋아요. 라면하고도 이어오지. 세트죠, 세트. 라면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름이 뭐예요? 창우리 언니. 창우리 언니네 김치야. 창우리 언니들이라 언니들. 쪽 옆에가 창우리예요. 언니들 그래요? 창우리가 요동네 배에 대해서 배에 배 타고 들어가는 데가. 네, 거기가 창우리. 강화 부동 짬뽕이 강화 거기 맞죠? 아, 예. 요동 네. 옆에가 창우리. 네, 네, 네. 네. 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우리 언니네 김치입니다. 네, 파이팅. 잘 먹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에 못하는 게 좋아. 예. 이게 여기 특산품입니다.
사장님 하나 넣어주세요. 우리 입에 하나 넣어주세요. 이거 이게 뭐지? 밥 한번 먹여주세요. 아, 예. 저는 저희 잘할게요.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대표학생이기 때문에 아니 안전해요. 잠도 못 자고 어느 지역에서 저희 방학은 수련전이요. 근데 오셔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정말 제일이에요. 이게 어른들이 들어도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데 애들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잠도 못 자서 입에 구멍도 생기고 근데 아무도 저희에게 관심도 안 가져주시고 귀를 기울여주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만나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6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 집 지은 지 한 10년 됐는데 지금은 여기 떠나야 되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 그 성일종 국방위원장님하고 국방위원 세 분님하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소음이 어떤지 저희가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인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음 피해를 이제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 차관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올 거고 아까 그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오신 거는 우리 대표님도 팬이시라서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야 저희도 더 어떻게 보면 그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잘 오셨고요. 오늘 이제 두 분 오신 거는 대북 강화에 사시는데 집을 짓고 사시는데 이 대북 확성기 소음 때문에 자녀분들도 너무 힘드시고 생활하기 힘드신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걸 해결을 하려고 네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할 건데요. 제가 꼭 잘 챙겨보겠습니다. 듣지 말고 캐비에 오죽하면 저희 딸이 그러니까. 대통령 할아버지는 편지 쓰고 싶다고 만나뵙고 사정 다 얘기하고 싶다고 1학년짜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발 관심 가져주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잘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의 역할, 전달의 역할, 저기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파수꾼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믿어주시죠. 아까 제가 전화번호 받았잖아요. 그죠? 네, 전화번호 받았으니까 제가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다른 분들 통해서 듣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제가 고마운 거고요. 사실 정치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의 말을 먼저 듣게 돼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치라는 게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박용철 후보도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정치했을 겁니다. 배진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